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룡입니다. 자,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누 바이 변이 바이러스, 지금 남아공에서 상당히 지금 확장력을 가지고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지금 긴급 소집을 감행을 하면서 좀더 상세한 부분 자체를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내 증시도 상당한 충격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그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1900개 가까이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런 코로나 국면으로 돌입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좀더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이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시장에 대한 특징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같이 한번 알아본다면, 우선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국면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또 개별주에 대한 종목군들이 등락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기 투자 권역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좀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낮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뉴스가 생성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갑작스러운 급등,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이제 주식시장을 매번 체크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줍줍하기에도 상당히 지금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대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을 조금 매번마다 이제 지키고 있는 분들이 좀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윗꼬리가 대부분 다 달려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군들도 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동호회라든지 카페 같은 곳을 통해 가지고 이런 뭐랄까요, 이제 치고 빠지는 끽해봤자 1, 2%인데, 대신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슈가 좀 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스팸 관여 종목분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 유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테마성 재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바라본다면 우선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바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이 부동산 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뒷전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인 방향성도 부재하다. 그래서 호재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부 입장에서 한국은행은 꾸준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가 선순환적인 부분을 보일 때, 고용이 좋을 때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에 대한 금리 인상은 오히려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담대 대출이 6%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공포심을 조장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사실이거든요.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에 대한 측면에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 여력은 현재 상당한 감소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내년 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주식시장은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본다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2900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2900포인트를 이탈을 한다면 2780까지 포인트가 내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가 다중바닥 형태에서 드라마틱한 반등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 등락을 거듭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포인트 차트 보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건 이제 전일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막고 지금 여기서 못 올라가면 어디까지 빠진다 했죠. 2900포인트가 다시 한번 다중바닥 형태를 띌 수 있는데, 자, 다중바닥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이제 내려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터치를 하게 된다면 현재는 삼중바닥이 형성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형성될 때는 항상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00포인트에 대해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상당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만약 이 자리가 이탈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그때는 이제 하단 자체가 2780포인트 전후까지는 내려와야지만 또다시 반등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거래 대금이도 그렇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가에서 있었던 그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들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찾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대신에 3000포인트 이상에서 들어와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숙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900포인트 이탈 시에는 278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자, 코스닥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이 오늘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만으로 따진다면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업종군 섹터가 상당한 비중을 코스닥 시장에서 자주 유지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일부 약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다면 이런 1000포인트 전후에 대한 움직임에서 지금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했는데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한번 확산되면서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다시 시장이 크게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오히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신풍제약에 대한 악재가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악재를 불러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에 대한 신풍제약에 대한 악재는 거의 없다. 대신에 우리가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임상 기대감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회사가 실패한다면 다른 회사는 다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다만 다른 여타의 기업들에 대한 임상 기대감은 가지기는 좀 힘들다. 제2의 신풍제약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는 대응주 위주의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대응주들이 우리가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 바이오주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기반이 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심플하게 본인들이 진단키트 관련주다, 그런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백신이다, CDMO다 그러면 뭐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딱딱딱딱 떠오릅니다. 그럼 그렇게 딱딱딱딱 떠오르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장의 상황에서 작년같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프리미엄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오늘에 대한 상승을 한마디 표현한다면 저는 낙폭과대로 봐요.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는 저는 반격이 일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대신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일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정부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대한 여기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죠. 뭐 구상권 청구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확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피해에 대한 부분 본인의 자부담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도 해결 안 된다면 그때는 사회적 격리두기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는데 일상으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만큼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충격하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말 앞두고 오늘 오전에 좋은 종목군들이 많았었고요. 우리도 오늘 급등 종목군 많았었는데 너무나 아쉽고 대신에 다음 주에 그런 급등이 다시 한번 더 오늘 윗꼬리들이 급등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또 주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요 자료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 자료들 한 번씩 꼭 체크하면서 보시고요. 요 자료는 우리가 텔레그램 요 이상로 넘버원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2월 달에 일정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면 검정색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12월 5일날 금융사업 마이데이터 시범 시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요 부분이라든지 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확정 27일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기한 마감 28일이죠. 그리고 주식 폐장일 이런 날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 꼭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10월 12월 10일은 또 코스닥 코스피 정기 변경 또 일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요 자료도 마찬가지로 요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도 받아보시고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